그런데 우리는 이거 상대평가 아닙니다. 70점만 합격하면 다 합격하는 거니까 내가 풀 것만 풀면 다 합격하는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두달 간격으로 4, 6, 8, 10, 12월에 예정이 돼 있다. 대신 응신 그 접수는 한달 전에 하는 겁니다. 그죠? 한달 전에 하는 거다. 그리고 자,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비전공자가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전산회계 시험 같은 거를 쳐본 적은 없으시겠죠, 그죠? 쳐본 적은 없으실 거고, 그리고 회계학도 공부 안 해보신 거고,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취득 후 관련 진로, 실무, 뭐, 이거, 공무원은 가산점 있고, 모든 기업에 취업 가능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공식적으로 혜택은 보니까 이런 게 혜택이 있더라고요. 학점 은행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전산회계 1급은 4학점, 전산세무 2급은 뭐 10학점, 전산세무 1급은 16학점, 전산회계 2급은 가산점이 없다, 그지? 너무 쉽다고 봤나 보다. 어쨌든, 이런 학점은행제에서는 이런 가산점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부대, 뭐 이렇게 구구절절 뭐 업종 나열할 필요 없고 모든 업종에서 다그 보이지 않는 메리트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 가산점에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2점 가산점 매우 파워풀하겠다, 그지? 공무원 시험 얼마나 치열합니까? 1점 가지고 목숨 거는 상황에서 2점 가산점 매우 영향이 있겠네. 이 정도가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혜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이 필수 인력, 회계 경리세 재무, 요걸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잖아. 내가 회계팀 가든 비회계팀 가든 ERP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쨌든 회계를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회계가 뭔지 세무가 뭔지 뭐 지금 새삼 말씀은 드리기 애매한, 뭐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잠깐 말씀드리면 크게 회계팀이라고 제가 가정할게. 회사에서 회계와 관련해서 크게 해야 되는 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회계. 그야말로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장부를 작성하고 나서 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장부를 무조건 남들이 만인이 볼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되거든. 공신력 있는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아가지고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장부를 작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장부 작성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 달에 한 번씩 하고 법인세 신고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거 신고를 하는 게두 번째 세무 업무란 겁니다. 크게 회계하고 세무 두 가지 업무로 나온다. 그래서 회계 업무와 관련된 게 뭐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이고요. 장부가 있어야지 이제 세무신고 할거 아닙니까? 세무신고와 관련된 게 뭐라고? 요 위에 단계 뭐라고?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산세무는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 신고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인데, 전산회계 2급은 그야말로 회계의 기초 개념. 모든 업종을 망라하고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개념, 차변 대변하는 회계 원리와 중요한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것이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을 가정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 형태 중에서 주식회사인 법인을 가정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공부해본다. 왜? 그런 회사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회사의 회계 처리가 가장 모범적인 그 사례가 되니까. 그거를 가정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전산회계 1급이라는 겁니다. 다만, 회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어버리거든요. 모든 거래 금액에는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짜리 옷을 사는데 가격표에는 100만 원 붙여져 있는데 살려고 하면 어떻게 110만 원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10만 원만큼 부가가치세가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다 보니까
전산회계 1급에서는 회계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조금 가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 전산회계 2급, 1급에서는 회계 쪽 분야를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다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필 가지고 차변대변만 할 것이 아니고 뭐 실제로 ERP 가지고 우리 엄마 할 거니까 ERP 환경 하에서 그 프로그램 가지고 실제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처음 회계, 그 다음에 세무, 이렇게. 아, 뭐라고, 잠깐만. 자, 이거는 뭐 회계의 정의 같고, 회계 결산이 뭡니까? 회계라는 거고, 세무 업무 처리, 이게 세무겠지. 그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회계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즉, 열심히 창업 만들어가지고 경영자, 주주들한테 우리가 영업 이렇게 잘했습니다. 주주들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뭐, 돈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 돈 빌리려면 우리 회사 장부를 갖다 줘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장사를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를 믿고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자, 재반 업무 할 때, 이런 회계가 필요할 것이라는 거고요. 세무 업무,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죠. 안 하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지, 그죠? 그래서 그게 세무 업무고. 그리고 회계 업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글자 작게 정리해 놨는데 이런 각종 업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 가면 뭐 다 할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사례로 한번 볼까요? 뭐 자금 집행, 뭐 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려면 뭐라고? 장부에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상으로 팔았으면 A거래처에 몇월 며칠 날 돈 받을 거다 관리를 해놔야지 또 나중에 돈 달라고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외상으로 물건 샀다고요? 몇월 며칠 날 A거래처에 외상으로 샀는데 요거 돈을 언제 주기로 했다라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제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반드시 회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 수불부 너무 어렵다 그지? 뭐냐? 우리가 물건을 파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입니다. 갤럭시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처음에 창고에 갤럭시가 10개 있었는데 요번에 100개 만들었거든. 그래서 토탈 110개 중에서 한 80개 팔았으니까 창고에 이제 30개가 남아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록을 해야지 몇 개 잊어버렸는지 뭐 몇 개 팔았는지 관리가 될 거랍니다. 그런 게 재고 수불부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거다, 그죠? 그런 기술도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도 당연히 우리 배워야 되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급여 관련해서는 뭐 급여 줄 때 세금 낼 것도 알아서 내야 되고, 그런 것도 업무 해야 될 것이고, 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각종 세무 신고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조금 회계 세무 업무를 섞어지게 해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들로 정리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회계팀 아니면 이런 업무는 안 하겠지, 그지? 그렇지만 관리자가 되면, 아, 회사에서 이런 업무들이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입력을 해주고 물어보면 답변해줘야 되겠구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관리자들은. 됐습니까? 그렇게 들어간다. 즉, 현대 경영은 뭐라고? 전사적으로 모든 부서가 멀티플레이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회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다. 자, 학습자 궁금증 제가 이미 상담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볼게. 크게 궁금해하는 거 다섯 개 정도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신 거. 전산회계 시험 공부 얼마 기간으로 잡냐고요?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전산회계 1급은 3, 4주 잡으면 되고요. 전산회계 2급은 2주에서 4주 잡으면 됩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똑같은 공부라도 6개월 잡으면 뭐 더 잘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패턴을 지키면서 쭉쭉 진도가 나가야지 그게 쌓이는 거지. 한 일주일 공부했다가 또 한 두 달 푹 쉬었다가 또 일주일 그걸 안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 좀 하자는 거지. 할 때 하자. 그리고 비전공자 또는 전공자도 마찬가지지. 자, 취업한다 하더라도 죽자 사자 전산회계만 하면 딱 좋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토익 공부도 하면서 전산회계 공부도 하면서 그런 것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하다. 대신 나의 공부 학습 시간을 조금 이제 내가 남보다 조금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지. 그죠? 다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전산에게 찾고 있다고 지겨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전산에게, 그리고 4시간 정도는 토익,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해서 문제지.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많이 여쭤보셔서 말씀드리려고. 하루에 전산에게 동영상을 보면 몇 개를 들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듣고 싶은 만큼 들으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12시간 듣고 있다고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사람 머리라는 게. 그래서 러닝 타임으로. 왜냐면 단원마다 좀 쉽고 안 중요한 거는 후딱 넘어가고, 그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페이지는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막 설명이 한 시간이야. 그런 거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러닝 타임으로 4시간을 목표로 잡으세요. 충분하고도 남는다. 우습게 보인다고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씩 러닝 타임 잡는 거. 그렇게 러닝 타임 4시간을 잡는 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에 러닝타임 4시간인데, 4시간, 처음에 그렇습니다. 막 4시간 러닝타임 열심히 듣고 나서 또 책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막 지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책은 일단 놔두라고. 책은 그냥 가볍게 보면서 참고라고.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쓴 책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잖아. 제가 남한테 하나도 안 맡겼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그게 다 썼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라고. 그러면 그 내용이 다 책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쭉 듣고 문제도 제가 다 풀거든요.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풀거든. 그냥 듣고 있어. 듣고 있다가 그거 마치고 나면 이제 문제 한번 혼자 풀어보라고. 답 다 알겠지. 답 몇 개 옆에 적혀있고 조금 전에 들었던 내용이니까 답 다 알겠지. 그러지만 한번 풀어보라고, 까먹기 전에. 그렇게 하면 충분하고도 남는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있게. 그러면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닝타임 4시간 플러스 1시간 정도. 그럼 5시간 할애해 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전산에게 2급은 2주, 1급은 3주 하면 도달된다고. 사실은 2주, 3주까지 풀로 안 될 거라고. 그렇게만 된다면. 됐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다만 모티브가 있어야 되겠지. 합격했을 때 뭐가 좋고, 합격을 진짜 할 수 있고, 그게 그래야지만 모티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하고도 남거든요. 충분하고도 남는다. 자,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자, 이론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두 달마다 시험이 있는데, 내가 만일 비전공자다. 그러면 2급부터 시작해가지고 2주 만에 끝내고, 1급 해가지고 그 2급 마친 상태에서 다시 1급 한다고. 그래가지고 3주 한다. 그러면 5주 만에 1급, 2급 다 공부할 수 있겠네.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원했던 결과를 성취할 수도 있겠네. 시간상으로는 부족함 없이. 됐습니까? 물론 그 진도 나가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시간 여유 있게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달이라는 기간을 통해서도. 됐습니까?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2급보다 1급이 높겠지. 그리고 범위가 이렇습니다. 범위가 전산회계 2급은 이제 회계 원리만 한다고 하면 됐다, 그죠? 그런데 전산회계 1급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전혀 이탈됨 없이 출제 범위가 그대로 간다는 거지. 다만 출제 범위가 똑같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 묻는 포인트랑 2급에서 묻는 포인트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하,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산회계 2급 거쳤다가 1급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 안 드십니까? 제 말씀에 공감 안 하시나요? 어쨌든 일단 저는 말씀드렸고요.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하다고. 어려운,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정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권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지는 출제 범위는, 자, 전산 회계 1급은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원가 회계라는 게 덧붙여지고요. 여기 우리가 하는 거는 실제로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계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재무회계, 원가에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회계 중에서 90%가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전산회계 2급 범위인데 원가회계라는 게 전산회계 1급에서 이제 덧붙여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라는 게 덧붙여지고 이 두 개가 덧붙여지는 게 전산회계 1급이고 됐죠? 다만 재무회계라 하더라도 포커스가 전산회계 1급은 조금 더 깊숙해진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률 볼까요? 합격률 자 전산회계 1급은 2013년도에는 25%래. 4명 중에 1명. 오, 낮다, 그죠? 그 다음에 전산, 2014년도는 30%네. 조금 높아지긴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산회계 2급은 2013년도에는 40%대고요. 2014년도는 50%대. 조금, 2013년보다 2014년이 조금 쉬워졌네. 그죠? 조금, 다행이다. 사실은 합격률은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지만, 그 국가 공인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낼 수는 없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출제위원으로 전산회계 출제는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출제위원으로 몇 번 들어갔는데요. 가보면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엄청 센 거야. 우리가 낸 문제를 전부 다 맞춘다고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제가 저는 이제 제일 나이도 어리고 제일 쫄병이죠. 제일 굳은 일 제가 다 하는 거라서 끽소리 못하고 뭐 이렇게 작업했는데 교수님들이 착각하는 거는 야, 이 문제 계속 똑같이 내기 안 된다는 거지. 자존심이 허락 안 한다는 거지. 이 문제 냈으면 조금 더 변형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구석탱이 있는 내용이 계속 막 출몰한다는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교수님 2년 전, 3년 전에 쳤던 사람이 오늘 또 치는 게 아니고 그때 친 사람들 다 치고 나가고 오늘은 새로운 사람 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구석탱이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거지. 어? 요거까지 공부했는데 요 전에 시험 거 내가 한 풀어보니까 또 요런 내용이 나와서 막 그럼 또 정신 못 차린 거지. 막 우왕좌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계란 거는 포커스가 있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커스가 그 포커스를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격가지가 한두 개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말했죠. 포커스는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답 고르는 데는 그런 격가지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포인트만 알고 있다면 답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문이 1, 2, 3, 4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개, 두 개 정도 지문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답만 맞추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아는 범위에서 답이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거 이제 연습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합격률이 어쨌든 요 정도 분포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자, 점수 분포가 잠시 위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론이 30점이고요 실무가 7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면 실무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왜? 합격은 70점만 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물어보는 얘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산회계 하니까 우리 서점에 가면 책이 어디 꼽히냐면 컴퓨터 서적적인 꼽혀 있습니다. 컴퓨터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 이건 뭐라고? 회계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그리고 세무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대신 회사에서 ERP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ERP, 즉 범용 회계 프로그램 가지고 테스트한다는 거지. 그래서 테스트하는 수단이 전산이라는 거지 결국 묻는 건 회계라는 거죠. 그 회계라는 걸 뭐라고? 우리 이론편에 다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빠짐없이. 됐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아니요라는 거지. 이론 아니면 되는 게 아니고 이론만 하면 된다. 오히려. 실기는 별 거 없다는 겁니다. 아는 거 그냥 입력만 하는 거다. 입력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한 10분이면 배우거든요. 입력하는 방법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전공자인데 전산회계 1급을 학습하다가 전산회계 2급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쳐도 되냐고요?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된다. 그리고 비전공자 처음 공부하는데 전산회계 1급부터 텀비도 되냐고요?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정도 5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려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1부를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뵙겠습니다.